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일부 딜러들을 압박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딜러 사업자인 네이플턴 등 현대차 딜러 그룹은 지난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량을 과장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대여 차량의 재고 코드를 오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딜러는 차량 가격을 할인받거나 인기 모델 재고를 추가로 받는 등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매량 조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